기라티나가 살고 있는 깨어진 세계는 포켓몬 세계와 다른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현실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하고 두 세계 중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라티나는 현실 세계와 깨어진 세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기라티나가 이렇게 깨어진 세계의 상징이 된 이유는 바로 이 포켓몬이 반물질을 지배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물질이란 보통의 물질을 구성하는 소립자의 반입자로 구성된 물질을 말합니다. 즉 반물질은 물질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만약 엄청난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면 이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입자가 생겨나는데요. 이 입자들을 자세히 보면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입자와 반입자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반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반물질입니다. 이 반물질은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강입자 충돌기에서 두 양성자의 충돌로 10억의 입자와 함께 몇 초마다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있으면 이것이 질량으로 바뀔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존재 혹은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포켓몬 세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의 신인 아르세우스의 알이 만들어진 것은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인 것이며 아르세우스가 디아르과 펄기아를 탄생시켜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고 존재가 만들어진 것은 빅뱅 이후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 후 물질들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어떤 에너지로 인해서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반물질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르세우스의 힘으로 존재를 상징하는 디아르과 펄기아가 만들어진 후 반물질을 상징하는 기라티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반물질이라는 개념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반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창조될 때 만들어졌던 반물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반물질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빅뱅이 발생할 당시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된 후 이것이 질량으로 변했을 때는 똑같은 양의 물질과 반물질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에 물질과 반물질이 짝을 이루면서 사라졌습니다. 이때 물질은 원래 있던 양의 1억분의 1만 남게 됐고 반물질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때 어떤 불균형이 만들어져서 일부의 물질들만 남게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불균형이 만들어진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즉 물질로 이루어진 지구와 반대되는 반물질로 이루어진 지구가 우주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속에서 지구의 반물질로 된 행성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측 자료에서는 우주의 어떤 곳에서도 의미 있는 정도의 반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 세계에서 반물질의 세계를 찾을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 프리크는 포켓몬 세계의 반물질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진 세계입니다. 깨어진 세계는 반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포켓몬 세계에서는 이 장소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현실 세계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을 상징하는 포켓몬으로 기라티나라는 전설의 포켓몬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세계는 반전 세계라고 불리며 신우지방의 사람들은 깨어진 세계가 반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반물질의 상징인 기라티나는 신우신화 속에서 언급되지 못하며 잊혀진 전설의 포켓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세계는 과학적 이론과 신화적 상상력이 만나서 만들어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계에는 또 다른 독특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라티나가 등장하는 또 다른 장소인 기온동굴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온동굴은 DP 디아루가 펄기아 버전에서 기라티나가 등장하는 곳으로 디아루가 펄기아가 출현하는 창기둥과 대조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안개가 자욱하고 고스트 타입 포켓몬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으스스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나는데요. 특히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석판에 적힌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석판에는 이곳은 생명이 빛나는 곳, 생명을 잃은 곳, 두 가지 세계가 섞이는 곳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동굴은 생명이 빛나는 현실 세계와 생명을 잃은 곳인 저승 세계가 섞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생명을 잃은 곳, 즉 저승은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깨어진 세계입니다. DPTR가 펄기아 버전에서 기온동굴은 기라티나만 나타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PT 기라티나에서 기온동굴은 좀 더 특별한 공간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깨어진 세계와 연결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PT 기라티나에서 기라티나와 싸운 후에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입구가 생기고 이곳을 통과하면 송별의 샘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송별의 샘에는 기온동굴이 있으며 이후에 기온동굴을 방문하면 깨어진 세계로 다시 갈 수 있는 포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염 동굴이 있는 장소인 송별의 샘도 죽은 포켓몬의 뼈를 뿌리는 장소라고 하며, 난천의 말에서도 저 세상과 연결되었다고 전해지는 장소, 기라티나는 이 세상의 뒤쪽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참고하면 송별의 샘과 귀온 동굴을 통해 현실과 이어진 깨어진 세계가 저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라티나를 볼 수 있는 장소인 송별의 샘과 귀온 동굴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송별의 샘과 귀온 동굴이 여러 신화 속에서 표현하는 저승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별의 샘과 귀온 동굴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스틱스 강과 지하 세계를 닮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르페우스는 아내가 뱀에 물려 죽자 아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저승으로 향합니다. 이때 오르페우스는 뱃사공 카론의 도움으로 지상과 저승의 경계인 스틱스강을 건너서 지하세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오르페우스는 지하세계의 신 하세스를 만나게 됐고, 아내를 다시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리라를 연주했습니다. 연주에 감명을 받은 하데스는 결국 오르페우스의 아내인 에우리디케를 풀어주기로 하는데요, 대신 지상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이 말을 지키면서 지상으로 가게 됐고, 지상의 빛이 보이자 도착했다고 생각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때 에우리디케의 한쪽 발은 저승이 있었고 다른 한쪽 발은 이승이 있었기 때문에 에우리디케는 다시 저승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신화 속에서 표현하는 저승길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이 있고, 지하 깊숙한 곳에 저승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 깨어진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송별의 샘을 지나고 동굴 깊숙한 곳에 깨어진 세계로 가는 포탈이 생기게끔 만들어졌으며, 지하 세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신화 속 설정을 따와 기온 동굴에서는 동굴 탈출 로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DPDRU가 펄기아 버전에서 기라티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문을 30번 통과하기 전에 세계의 기둥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와 조건이 있고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죽은 뒤에 49일 동안 7일씩 7명의 대왕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불교의 신화와 같은 세계 각지에서 표현하는 저승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송별의 샘을 지나 귀온 동굴을 가는 과정과 이를 통해 깨어진 세계에 가서 기라티나를 만나는 것은 여러 신화 속에서 저승길을 지나 저승의 신을 만나는 것처럼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라티나가 게임 속에서 반물질의 신이고 저승의 신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기라티나의 디자인 역시 이것이 반영됐습니다. 기라티나는 난폭하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깨어진 세계에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설정을 참고하면 기라티나의 모티브는 타락천사인 루시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천계의 7천사 중 하나로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며 신에게 가장 사랑받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신의 자리를 뺏으려했기 때문에 천계에서 추방당해 지옥으로 내전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악마군단을 지배하는 지옥의 왕이며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면 기라티나 역시 디아루가와 펄기아와 같은 신급 포켓몬이기 때문에 드래곤 타입이 됐고, 루시퍼처럼 쫓겨나서 깨어진 세계를 다스리게 됐으며 저승을 상징하는 깨어진 세계 있기 때문에 고스트 타입이 붙게 됐습니다. 특히 루시퍼가 악마의 날개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기라티나 역시 악마와 유사한 디자인의 날개가 있으며, 날개와 장식 그리고 다리가 각각 6개라는 점에서 악마의 숫자인 666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라티나가 큰 죄를 입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름 또한 죄를 뜻하는 길티와 보석의 종류 중 하나인 플라티나를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기라티나의 디자인은 플라티나, 즉 백금과 같은 디자인이 아닌 황금색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라티나가 반물질의 상징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물질은 물질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물질을 상징하는 기라티나의 원래 속성인 백금은 색이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지고, 백금의 이미지에 반대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황금을 기본 디자인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라티나의 전용 아이템인 백금옥 또한 디아루가 펄기아의 전용 아이템들이 각각 다이아몬드와 펄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과 반대로 기라티나를 상징하는 백금의 이미지에 반대되는 황금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라티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두 가지 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라티나는 어나더 폼과 오리진 폼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폼은 각각 현실 세계와 깨어진 세계에 있을 때 해당 폼을 유지한다는 설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라티나는 원래 깨어진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깨어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오리진 폼이 됐고, 현실 세계에서는 원래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어나더 폼이 됐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다리에 있는데요, 어나더 폼은 기라티나가 신급 포켓몬이라는 점을 살려서 디아루가와 펄기아와 비슷한 드래곤 형태인 것이 특징이며, 오리진 폼은 기라티나가 난폭한 성격 때문에 깨어진 세계로 쫓겨났다는 설정을 반영해서 악역으로 보이게끔 지네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여러 디자인 중에 기라티나가 왜 하필 지네처럼 디자인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라티나의 오리진 폼은 지네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라티나의 또 다른 모티브가 타하라 도타의 이야기에 나오는 지네 괴물인 오무카데이기 때문입니다. 오무카데는 몸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지네로 용신일족이 사는 용궁을 습격하는 괴물입니다. 용신일족은 타하라 도타에게 오무카데를 쓰러뜨려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래서 타하라 도타는 이를 받아들여 오무카데와 싸우게 됐고 격전을 치른 끝에 오무카데에게 화살을 맞춰서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무카데는 엄청난 크기의 지네로 표현되고 용신일족과 갈등을 벌이는데요. 그래서 드래곤 타입이자 신호지방의 신인 디아루가 펄기아와 갈등이 생긴 기라티나의 디자인이 오무카데의 영향을 받아 지네처럼 그려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라티나는 루시퍼와 오무카데의 영향을 받아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포켓몬을 그려졌지만 게임과 극장판 속에서 그려지는 기라티나는 의외로 선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반전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기라티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것으로 3마리의 4세대 전설의 포켓몬을 모두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대 전설의 포켓몬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포켓몬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바로 환상의 포켓몬이 아르세우스입니다. 환상의 포켓몬에 대한 영상은 차후에 한꺼번에 다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는데요. 아르세우스는 디아루과 펄기아 그리고 기라티나와 큰 관련이 있고 4세대 포켓몬스터의 세계관에 가장 중요한 포켓몬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르세우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